네, 전반부에 이어서 후반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또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있는 걸 하나 더 보시면 얘네들은 리턴 값들이 다 nil이에요. nil 리턴 값입니다. input 말고 nil이라고 하는 말은 워커 서버는 자기가 관리하는 스테이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얘는 별도의 스테이트 관리를 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여러가지 요 결과를 이제 파일해서 패스 해시 오브 파일해서 이걸 게들러 리졸트에게 전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send self to one 파일, 얘는 뭐예요? 요 일이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죠? 자기에게 다시 요 데이터를 보내요. 그럼 핸들 인포로 전달되죠. 핸들 인포로 전달되면 다시 패스 파인더에게 다음 경로 또 주세요. 일 다 했어요. 다음 거 또 일할 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친구죠. 그죠? 만약에 예, 패스 파인더가 더 이상 할 게 없다. 닐로 던져주게 되면 그러면 게들러에게 일 다 했어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그죠? 더 이상 할 게 없다고 보고를 하고. 아니면 결과가 있으면 결과가 있으니까 결과가 있다고 또 이렇게 이게 보고죠. 결과가 보고. 그죠? 게들러에게 리졸트를 호출하거나 게들러에 단을 호출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호출해야 되겠죠. 그게 워크하는 일입니다. 그럼 게들러는 단 하면은 다 끝난 겁니다. 미단에서 캐스터 젠 서버 캐스터 미단이죠. 그죠? 그러니까 캐스터니까 핸들 캐스터가 호출되죠. 단 하면 워크 카운트 리포트 리졸트. 그러니까 리졸트에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 일할 게 없으니까 이제 결과를 한번 유저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Report Result 호출하는 거고 Report Result 밑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리고 시스템 Halt 시스템을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Report Result는 이렇게 돼 있죠. Duplicate Result에게 Find Duplicate 중복되는 것을 찾아주세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각각을 Enum, Each, IO, Inspect 1 화면에 뿌리는 겁니다. 그 결과물을 그죠? 리졸트에게 find duplicate 그러니까 리졸트에 find duplicate 있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찾아봐 달라는 겁니다. find duplicate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find duplicate 하니까 gensible call 호출했습니다. gensible call은 어떻게 있나요? handle call이죠. handle call 얘입니다. 그래서 hash within more than one pass 그러니까 아이템의 수급자가 두 개 이상인 것들을 hash를 찾아봐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핸들 그게 요겁니다. 그래서 아이템의 길이가 1보다 큰 거.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인암 맵에서 딱딱딱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리졸트가 되죠. 그럼 리졸트를 받아서 요 리졸트가 어떻게 되나요? 리턴하는 겁니다. 리턴 누구한테 리턴하죠? 얘를 호출한 누군가에게 호출하죠. 핸들 코어를 호출한 친구. handle call find duplicate 얘를 호출하는 거 find duplicate을 누가 호출했나요? gather가 호출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return 되어서 얘의 값으로 입력이 되는 겁니다. 흐름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흐름이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그 라인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바로 연속해서 또 말씀을 드릴 내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예,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전반적인 흐름인데 다른 파일들도 내용들 중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내용은 더 특별한 건 없죠. 게들러는 쭉 다 홀트 봤었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는가 볼까요? 보시면은 이렇게 단하고 리졸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API입니다. API 그러니까 다른 모듈들이 여기 게들러 모듈에게 뭔가 작업을 요청할 때는 여기 단이나 리졸트를 통해서 호출을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게들러라고 하는 모듈은 요 단과 리졸트 내에서 다시 자기 내부에 있는 젠서블 캐스터와 젠서블 캐스터를 통해서 밑에 있는 핸들 캐스트라고 하는 그죠? 얘네들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둘로 나눠 놨어요. 이렇게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페이스라고도 표현을 해요. 얘를 인터페이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API라고도 합니다. 그죠? API 또는 인터페이스라고 그러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은 외부 모듈들이 볼 수가 없는 영역이죠. 얘를 implementation
이라고 표현합니다. implementation. 그래서 지금같이 짤막짤막한 파일은 이런 implementation과 여기 API가 하나의 파일에 다 들어있지만은 조금 더 파일 사이즈 규모가 커지게 되면은 그때는 gatherer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폴더 내에 API 부분은 요만큼만 따로 뽑아서 API로 두고 implementation은 따로 또 implementation을 둡니다. 그게 방식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두고 있다는 거. 패스파인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요 넥스트 패스하고 스타트 링크는 아니죠. 요 넥스트 패스 지금 하나입니다. 얘 하나가 요 패스파인더라고 하는 모듈의 인터페이스예요. API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얘가 이 모듈의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그죠? 그래서 패스파인더 하는 거는 DIR 워크라고 하는 외부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왔어요. 이 DIR 워크가 하는 역할이 바로 하나씩 하나씩 경로를 찾아가서 경로를 요 DIR 워크 어떻게 파일이 구성되어 있는지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이전에 비슷한 앱을 하나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컬전이죠. 경로 찾는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나중에 소스 코드를 같이 봐요. 같이 한번 보고 어떤 식으로 어떤 동작을 통해서 어떤 디렉토리 내에 있는 모든 파일들의 리스트, 패스를 수집할 수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고 더 이상 여기서 뭐 패스파인더에서는 살펴볼 만한 내용은 없죠. 자, 리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절트도 인터페이스 영역이 여기 두 개 add hash for 이 부분이죠. 얘와 파인더 듀플 이 두 가지가 이 모듈의 인터페이스입니다. 다른 모듈이 이 모듈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는 요 두 펑션을 이용해서 호출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나머지 이 부분은 implementation입니다. 그죠? implementation이고 이 중에서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이 부분이죠. result map update 해서 map의 update죠. 뭐죠? result 이거 hash고 pass고 existing pass existing pass에다가 기존의 existing을 합치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어떻게 동작하는지 뭐 이건 뭐 굳이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죠. 뭐 그러니까 맵을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겁니다. 처음에 키는 뭐가 되나요? 키는 해시가 되고 그리고 밸류는 뭐가 되나요? 그 해시 값을 같은 해시 그런 해시를 도출한 패스가 밸류가 되죠. 그죠? 만약 두 개의 파일이 같은 해시를 가진다 라고 하면은 그 해시를 키로 해서 그 두 개의 파일의 경로가 밸류로서 지정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요 내용입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 리스트예요. 그래서 리스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는 거예요. 밸류가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워크 슈퍼바이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워크 슈퍼바이저는 인터페이스라고 할 게 아예 없어요. 그죠? 스타트 링크에서 그냥 그대로 쭉쭉쭉 진행을 하는데 add worker 여기 있네요. 인터페이스 add worker입니다. 이게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런데 add worker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 있네요. 사실은 얘가 밑에 위로 올려두는 것이 맞죠. 이렇게 이게 인터페이스 부분 이거 이 부분이 implementation 부분 그죠? 그것이 워크 슈퍼바이저 역할입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모든 서버들은 인터페이스가 없을 수가 없죠. 왜냐니까 다른 모듈들이 특정 서버와 대화하기 위한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통로가 바로 이러한 인터페이스 영역입니다. 그죠? 그리고 워크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워크는 일을 시키는 부분이죠. 얘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add result hash of file at 등등 돼 있는데 워크에게 일을 시키는 부분이 이렇게 쭉 있고 지금 핸들 인포 같은 경우 요거 지금 순서가 지금 막 섞여 있어요. 바람직하기로는 요 부분 핸들 인포 요만큼이 뭐예요? 임플멘테이션 부분이죠. 얘가 제일 끝으로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오고 너무 내려왔네. 이만큼.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이 부분이 얘가 implementation이 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이 부분이 뭐죠? 이만큼이 API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순서를 그렇게 만들어 둔 이유가 딱히 있나요? 애드 리졸트 프라이빗 펑션들이에요. 프라이빗 펑션 애드 리졸트를 호출하는 것이 그러네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왜냐니까 지금 얘네들 보시면은 여기 implementation에서 불러왔으니까 그렇게 지금 순서가 얘가 위에 가 있는 거예요. 다시 쭉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뒀습니다. add result가 밑에 있는 private function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저저저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implementation에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구성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설계도도 봤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계도만 가지고 우리가 보았던 그 코드를 재현할 수 있을 때까지 이틀이 걸리다, 3일이 걸리다. 이 설계도만으로 코드가 구성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다음 에피소드인 제20장으로 건너시기 바랍니다.